일명 유누님이라고 불려 성역으로 여겨지던 방송인 유재석이 최근 비난을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인 유재석은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MC, 방송인으로 대한민국 방송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19회 대상 수상을 기록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국민 MC라고 불리우며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재석이 비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곧 결혼을 앞둔 이승기의 결혼식에 사회를 봐주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최근 결혼 소식을 알린 배우 견미리의 딸 배우 이다인과 이승기의 결혼식에 초호화 라인업이 공개되었죠. 이승기와 이다인은 오는 4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23일 이다인의 소속사 나인아토 엔터테인먼트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 방송인 유재석이 결혼식 사회를 볼 예정이며 축가는 가수 이적에 맞는다고 전했었습니다. 이승기와 유재석은 과거 SBS 엑스맨에 같이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 2019년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에 함께 출연하기도 해 인연을 이어나갔다고 하죠. 축가를 맡은 이적은 지난 2020년 SBS 집사부 일체에 이승기와 같이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승기 결혼식에 사회를 보기로 한 유재석에게 실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다인의 어머니인 견미리와 그 가족을 둘러싸고 과거 주가 조작과 다단계 사기 사건 등 각종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부를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피해자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이에 결국 견미리는 예비 사위인 이승기에게 직접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우를 통해 허위 사실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유재석에게 왜 저런 걸 해주냐, 실망이다 라는 등의 비판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반면 큰 호응을 보내는 이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승기의 사회를 본다는 이유로 유재석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